그 사돈 아니 사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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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습니다. 있잖아 지금. 야 이거 심한 인생 커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체조 가운데서 네, 인도 하신 네, 훈련 부장이신 건가요? 네, 훈련 부장. 그럼 보통 훈련 부장 아침에 체조 말고 다른 거 혹시 하시는 건가요? 체조랑 네, 체조밖에 안 하고 있어요. 체조밖에. 실업팀 생활하다가 경매는 빨리 오고 싶어가지고 시험 치고 일단 운동하는 여건은 좋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좀 통제하는 생활하니까. 아. 네. 오늘 날씨가 따뜻해가지고 네. 훈련하기 좋은 것 같습니다. 힘든 점은 없었어요? 그런 체형 바꾸는 거에? 원래 조금 먹는데 체중을 불려야 되다 보니까 더 훨씬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런 게 힘들었어요. 진짜. 네, 오기 싫습니다. 아, 충분히 여기 만족하고 있지만 다시 오긴 싫다. 네. 저 27기 김선구입니다. 뭐 훈련 끝나고 개인 운동할 사람 하고 네. 아니면 또 몸 풀 사람 몸 풀고 2인 1실 2인 1실로 그러면 숙소 방 안은 괜찮나요? 네 좋아요. 아 좋아요? 네. 웬만한 호텔보다 좋습니다. 여기가 훨씬 깨끗하죠? 아 집보다 깨끗하다. 네. 내가 아까 숙소 너 방 가봤는데 더럽던데. 아니야 어? 손톱만 제일 더럽던데. 벌써 고발자 나왔는데요? 어떻게 더럽다고 하시는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 깨끗한 거 맞아요? 네네. 근데 공개는 안 되고. 혹시 몇 기랑 이름 간단하게. 아까 인사했던 27기 박민철입니다. 네. 화이팅! 아까 봤던 그 방 깨끗한 거 맞나요? 아니면 더럽나요? 사실 깨끗합니다. 아 깨끗합니다. 예, 제가 장난친 겁니다. 아 확실한 거죠? 예 맞습니다. 그 장난친 거 맞죠? 네. 그럼 본인 방은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저희 방은 더 깨끗합니다. 아 더 깨끗하다? 예. 네 아마추어에서 10년 동안 실업팀 생활 아마추어 생활 10년 동안? 네. 꽤 오랫동안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다른 것도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제일 잘하는 게 이거라고 생각해서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SS까지 올라가는 게 제 목표입니다. 빨간 바지를 입고 싶다? 예. 5년 안에는 제가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5년 안에? 예. 이름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박민철입니다. 이거 꼭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중에 네. 5년 뒤에 과연 빨간 바지를 입을 수 있을지.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화이팅! 저희 간단하게 인사 한번 가능할까요? 아, 안녕하세요. 27기 김두용입니다. 나중에 졸업하고 선수 되면 차 타고 내려오니까 그때까지 계속 타봐야죠. 아, 항상 들고. 또 타고 내려오면 위험하니까 계속 다치면. 여기는 나중에 선수 되면은 무조건 네. 차 타고 왔다 갔다 할 거다. 네. 단지 지금은 어쩔 수 없다. 네. 알겠습니다.
5시 한 개인가요? 5시 한 개인가요? 그럼 6개 하실 수 있는 거? 어? 6개? 나 7개 준비해. 이런 이미지로 간다. 하나, 야, 둘, 야, 다섯, 야, 아리야, 오, 여덟, 아홉, 아홉 개, 10개 가능하신 분? 야, 동일아, 동일아 빨리. 나름 너 위에 어? 10개 아니니까. 11개 넘나요, 그럼 이게? 여보세요? 여보세요? 오타! 아, 고립! 고립! 와, 고립! 안녕하십니까, 27기 5생 김광근입니다. 네, 평소에도 항상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배드민턴? 개개인마다 다른데 보통 새벽 운동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오전, 오후, 야간 그렇게 다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지금 준비를 청주팀에서 했기 때문에 졸업하고도 청주팀으로 갈 것 같습니다. 팀을 대신해. 네. 아, 그러면은 형들한테 죽음이기 때문에 저는 청주팀을 뼈를 물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7기 후보생 정민석이라고 합니다. 제일 잘한다. 제일 잘한다. 뭐가 있을까요? 그냥 달리기나. 달리기. 가벼운 기아로 인탑을 하면 앉을 자신 있습니다. 아까 어떤 선수는 배드민턴 잘한다고 하던데. 네. 아, 배드민턴은 이제 배드민턴. 야, 못 이길 것 같습니다. 1년 뒤에 이제 솔직하게 얘기하자면 우승 머리 이상은 가지 않을까. 얼마나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딱 봤을 때 3년 정도 엄청 만족스러웠습니다. 형들한테 배운 것도 엄청 많고 되게 이제 밥도 엄청 잘 나오고. 밥 맛있나요? 네, 밥 맛있습니다. 갈비탕이 나왔는데 밖에서 파는 거랑 이제 똑같습니다. 최고로 뽑는다면 같이 훈련하는 동기들이, 제가 막내인데 다들 되게 잘 챙겨주셔가지고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한번 확인해봐도 될까요? 네. 네. 한번 같이. 네. 지금 여기 이 선수분이 여기 지내면서 가장 좋은 게 식당도 아니고 여기 훈련장도 아니고 경기장도 아니고 동기들이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형들이 제일 좋대요. 오. 이걸 이미지를 챙겨 가시네요. 아닙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다 좋은데. 그 어떻게 옷통 벗고 하나요? 네, 옷통 벗고 다 가면 응도 해줘라. 그래. 질문 해주시면 제가 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하면 뭐든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옷통 벗어달라면 하실 수 있나요? 27기 이제 후보생 구봉광이라고 합니다. 그런 건 딱히 없고 운동하러 들어온 거기도 하고 좋았습니다. 이제 선생님들이 이제 좋으셔서 저희 의견을 이렇게 많이 반영해서 아주 만족스럽게 이제 잘 한 것 같습니다. 10개월 동안. 네. 약간 도듬으셨는데 거짓말한 건 아니죠? 근데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훈련이 좀 이제 힘든 훈련이었거나 하면은 쉬고 부족했다 하면은 나와서 조금 하는 편이에요. 아마추어 하다가 이제 군대 갔다가 이제 프로 선수 하려고 이제 바로 여기 시험을 지원해서 이제 운이 좋게 한 번에 합격해서 이제. 얼마나 준비하시고 한 번에? 제가 군대 갔다 와서 한 6개월 정도 한 것 같습니다. 가장 만족한 점은
길어질수록 약간 이미지 이상해지는. 네. 이제 저도 다른 선수 이제 제가 거의 막내니까 좋은 형들이 많아서. 아 여기도 동료가 가장 키 적은 조근이 가장. 네. 아 이분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처음 들어왔을 때는 이 긴 시간을 어떻게 버텨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막상 끝날 때가 되니까 너무 기분 좋습니다. 아 좋다. 미련 하나도 없나요? 없습니다. 쾌적하고 좋은데 이제 밖에 나가면은 운동할 수 있는 여건도 더 좋아지고 이제 다들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여기가 그리워진다기보다는 지금 27기 후보생들이랑 네. 함께 이 시간을 보내고 훈련 원장님이랑 선생님들이랑 함께 보냈던 시간이 그리울 것 같지? 이곳은 그렇게 크게 그리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보니씨 바깥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27기 후보생 정하전이라고 합니다. 이게 하는 얘기마다 눈빛을 받을까봐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다른 동료들이 하이에나 같은 느낌인 거예요. 물어 뜯기고 하는 그런 건 아니죠? 아 이제 27기 동기들은 하이에나 같아. 하이에나 한 마리. 저요? 아, 네. 구경하려고 왔어요. 아 괜찮아요? 저는 중장거리 원래 도로 선수였다가 준비 기간은 남들보다 좀 짧게 한 두 달 정도 준비했고요. 저는 여기 붙는다는 생각보다 경험한다는 생각으로 시험을 봤는데 27기로 이게 같이 합격을 하게 됐습니다. 경륜을 이제 마음 먹는 순간부터 네. 아마추어를 완전 배제시킨 상황이었어서 경륜을 이제 뛰어들기 더 마음가짐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4년 안에 아 4년 안에 아까 5년을 들은 것 같아서 아 아까 3년이에요. 아 3년도 있었어요. 3년? 아, 전 4년 하겠습니다. 아, 4년으로? 좀 모든 조건이 갖춰져 있는 장소다 보니까 스트레스 없이 마음 편하게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I was on ice cream ski, had to put them all on freeze. Every time I close